로마서 8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로 2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으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8장 강해 8번째 말씀으로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순식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오시는 그 영광의 날에 우리가 주님이 마련하신 영원한 나라에서 기쁨의 영원한 만남을 앞으로 허락하시게 될 터인데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의 계획에 관한 메시지를 늘 성경의 말씀을 되새기며 살펴봐야만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 중에 예배소서 1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결혼을 앞둔 신부가 약혼 반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 영원한 것을 우리가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주님의 구속의 사역은 영광의 날에 이제 완전한 우리가 완전한 형태로 영광의 몸으로 변화돼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것이 계속이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약혼 반지를 낀 정결한 처녀들을 이제 준비시켜서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를 데려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위의 것을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이하에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니라.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그 영광의 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영과 혼과 몸이 그 구속의 영원한 기쁨의 날에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간구하는 내용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믿으시니 그간 또한 이루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날을 기다리면서요 오늘 이 로마서 8장을 보면은 아주 특이한 탄식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영광의 날을 그렇게 기다리면서 울부짖는 탄식 소리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으로 단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른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한 것을 아나니, 아, 피조물도 우리가 지금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다리는 그날을 위하여 탄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탄식이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23절입니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탄식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26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면서 그날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세 탄식 중에서 피조물의 탄식을 살펴보게 됩니다. 바울이 살던 그 시대 유대인들은 언제나 생각하기를, 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세계를 새로운 곳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믿어왔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새로운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확실한 예언을 받고 있는 우리들은 확실하게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 영광의 나라로 데려가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오늘 네 가지를 살펴보는데요. 과연 이 여기서 나오는 피조물이 탄식한다. 피조물이 과연 무엇인가? 그 다음에 과거에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로 타고 허무한데 굴복한 그것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 앞으로 이 피조물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현재의 피조물의 상태를 봅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이요,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각도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피조물의 고대함을 살펴봅니다. 제일 먼저 여기서 나온 피조물, 이거 도대체 뭘 의미합니까? 물론 여기서 천사는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쓰임을 받는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에 허무한 데 굴복하거나 썩어짐의 종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도 피조물은 피조물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피조물은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피조물과 하나님의 자녀가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피조물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21절에 피조물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23절에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외합니다. 그러니 사람도 아니고 천사들도 아니고 피조물이 또 무엇입니까? 자연이 남아있죠. 이 땅을 말합니다. 자연세계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원래의 상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이 썩어진 데 종로를 타거나 또한 이 썩어짐에 그 굴복하는,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피조물의 정체를 점점 살펴보기 위하여 여기서 고대하는 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창조물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대한다 이 말은 저들이 그날을 기다린 걸 말합니다. 약속을 해놓고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 사람이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타나러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저들이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와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기다리다가 시간이 가면서 올 사람이 안 오면 그냥 이 벌떡증이 나죠. 그와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또 여기에서 고대한다고 그랬는데 뭘 고대할까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이니, 여기서 나타난 것은 그동안 덮여가지고 모르던 것을 이제 수건을 완전히 벗겨가지고 계시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수건으로 다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그 영광의 휴거의 날에 우리의 수건으로 덮여졌던 모습이요 완전히 영광체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희미한 걸로 보고 있죠. 수건을 벗고 있으니까 답답한 것도 있죠. 그러나 수건을 벗는 날 그 영광의 모습을 간절히 지금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그 피조물의 과거의 한번 모습을 보십시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 이 허무란 말은 무용지물, 목적이 없는 것.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부족한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지구 땅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자연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허무한데 굴복한 상태입니다. 자연 자신이 존재의 이유를 지금 완전하게 성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뭔가를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그걸 달성하지 못하니까 아주 답답하게 좌절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면 그 창조의 목적이 나오죠.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걸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상태는 완전한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잡초도 없었고 가시덤불과 엉겅기도 없었습니다. 죄도 없었고 저주도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것을 위하여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뭐 관리를 써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혼자 수고해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피조물과 모든 자연 환경이 완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청소할 필요도 없고 정화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자연이 허무한데 굴복하기 시작했습니까? 인간이 죄를 범하는 순간 자연도 허무한데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더 이상 성취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오래되면 썩고 부스러지고 변합니다. 이 구라파 여행을 하보니까 과거에 그 찬란했던 로마 문명의 여러 석적 건물들이 찬란했었는데 썩어짐의 종으로 타고 허무한데 굴복하다 보니까 지금은 다 부식되고 그저 기둥만 남아있고 허무한데 굴복한 상태입니다. 또 여기서 자기의 뜻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자연이 허무한데 굴복한 이것이 뭐 자연이 내가 좀 더러워져야 되겠다 내가 굴복해야 되겠다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자연으로 하여금 왜 굴복해 하셨냐면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순간 인간이 살고 있는 환경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모습을 말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도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시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의 먹을 것은 밭에
대제사인지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십니다. 인간이 타락한 순간 인간이 살기는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실과를 먹은 그 순간부터 이 비둘기도 허무한데 굴복하게 됩니다. 그 컴퓨터 회사 중에 하나가 사과를 다 그려놨는데 사과를 누가 하나 한 모금을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진 모습인데 그걸 보니까 사과와 하와라고 그랬어요. 하와가 사과를 하나 먹었기 때문에 그게 무슨 프로그램인지 모르지만은 그 순간 사과를 냈던 땅도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굴복해 하시는 하나님이 자연을 저주하시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운명도 자연의 운명도 같이 가게 됩니다. 인간도 죄를 짓고 나니까 썩어서 죽습니다. 살다가 죽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서 썩습니다. 루블 박물관에 많은 시체들이 있습니다. 천년 이상 된 미라도 있고 다 썩어진 모습입니다. 왜? 인간의 운명과 자연의 운명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겠고 인간이 저주를 받으니까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언제 이 자연이 회됩니까?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구속의 백성들이 완전하게 구속을 받는다. 썩어져 없어질 그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하는 거라.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이 청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7장부터 장시간에 걸친 그 16장까지의 내용은 거의 재난이요. 자연입니다. 무서운 자연 재난으로 이 세상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청소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과거에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을 땅을 회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게. 이것이 이제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로 미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21절 말씀을 보니까 그 바라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으로 단대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참 우리의 운명하고의 자연의 운명도 지금 같이 가요. 우리가 그날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탄식하며 기다리는 것처럼 피조물도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고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피조물은 이제 썩어짐의 종으로 산대서 해방된 날이 곧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회복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뭐 몇 가지 그 자연을 회복하는 이 장면을요 주님께서 오시는 영광의 그날하고 언제나 비교해서 설명한 내용의 메시지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 이하에 그러나 주의 날 도적같이 오리니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죠. 그러나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따라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어야 마땅하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라니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주님의 재림 우리가 구속하는 것 새하늘과 새 땅. 그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종식된 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마태복음 19장 28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세상이
새롭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 세상 가지고는 새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 우리들이 안 맞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갈 적에도 우리의 썩어짐의 몸 가지고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몸으로 변화돼가지고 올라가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지상질이 말 쪽에도 안 맞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로 만드셔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모습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3장 21절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맞다 이 글을 받아주니라. 만유의 회복이 나오죠. 아, 인간 회복뿐만 아니라 세상도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은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은 범죄 때문에 자연도 썩어짐의 종로에 묶여 있지만 자연 자체는 해방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에 어떻게 특별한 기술이 있어가지고 특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스스로 자기를 해방시킬 수가 없습니다. 언제 자연이 피조물의 허무한 데서 굴복하는 것에서 해방이 되나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완전히 구속을 받는다. 그때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변할 적에 자연도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영광의 몸에 변화된 모습을 볼 적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고 그 나팔 소리 들리는 순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하고 또 이 세상도 앞으로 영원한 그 세상으로 새롭게 변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미래에 일어나게 될 것으로 예언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맨 마지막 네 번째로 보니 현재의 모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인간이 타락했을 적에 자연도 그때 가시 처지를 받아가지고 허무한 데 굴복이 됐습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우리가 구속받는 날 이 온 세상도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날까지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22절 말씀을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한 것을 우리가 아나니 지금 자연이요 고통하고 실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둥병 앓은 환자가요 자기 몸만 병든 게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집도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문둥병 환자가 살고 있는 방을 사람이 들어가면 돼요. 옛날에 그 예수님 계시던 당시에 문둥병 환자들이 건강한 사람이 앞으로 다가오면 다가가지 못하도록 소리를 듣죠. 마찬가지로 죄악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인간 지금 이 세상이요 인간의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뭐 악이 그만 아주 높이 도달하면서 그냥 이 세상의 악이 그냥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으로 고통하고 있는 인간이 살고 있는 자연도 지금 함께 고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서 고통하는 그 자체는요 쓸데없는 일이 아니에요. 바울은 여기서 여인의 해산의 고통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모가 어린아이를 낳게 하여 그 전에 진통을 겪습니다. 뭐 산모의 진통이 참 이 때가 가까울수록 강하게 나타나죠. 그런데 어린아이를 해산하고 난 뒤에 그 진통은 어땠냐? 사라집니다. 그냥 지금 막 비저물이 함께 고통하고 단식하는 이것을 여기서 해산 고통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가지고 있는 이 지구를 좀 자연세계를 깨끗하게 된다. 뭐 그린 어세가 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아무리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존하려고 해도 인간의 마음이 부패되어 있고 인간이 썩어짐에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있는 상태를 가지고는 영원한 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때부터 사실상 이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허무한 상태에 굴복한다고 그랬습니다. 종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지구의 에너지도 점점 줄어들죠. 공해로 말미암아 위험하죠. 오존층이 파괴되죠. 이게 다 탄식하고 고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 썩어짐의 종 같은 해방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구속받는 백성이 빨리 영광의 몸으로 변화돼가지고 올라가야 척척척 그 다음 계획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작업을 하시고 이 땅에 7년 환난 기간 동안 자연을 막 완전히 재난으로 청소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왜 그럴까요?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회복하시고 또 동시에 저주받은 땅, 이 모든 것이 다 처음 것이 없어지고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향해 단장할 것 같더라. 제가 요한계시록 그 그림으로 본 계시록에 2시간 2분짜리를 컴퓨터 앞에서 앉아다 봤어요. 특별히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온 장면을 보니까 그 핸델의 음악과 함께 그게 나오니까 얼마나 신난지 몰라요. 이제 신부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다 마련하시고 하늘과 새 땅으로 모든 것을 다 갈아치우시고 새로운 영원한 세계를 예비하고 계시구나 하는 그 내용을 요한계시록 그 그림으로 본 계시록을 통해서 보니까요 얼마나 소망이 부풀어온지 모릅니다. 그때까지 참고 견뎌야겠다는 막 믿음이 생기고 인내가 생깁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콕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보세요. 인간의 썩어짐의 모든 죄의 결과가 해결되고 회복되니까 나머지도 다 해결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진실하고 참되면은 이 말씀에서도 이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기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할렐루야 영광의 날은 이제 어느 순간에 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대하고 탄식하는 피조물의 정체를 알았어요. 과거에 이 피조물은요 허무한데 굴복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썩어짐의 종로 돼서 해방되는 영광의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 피조물이 함께 탄식합니다. 함께 고통하는 것을 통하여 그 영광의 날을 하면서 나에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몸의 구속을 위하여 우리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연도 얼마나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 주님께서 만일을 회복하는 날을 더 사모하라고 우리를 외롭게 두지 않으시고 자연 환경도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도록 위로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땅에 남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데려가신 그날 다 휴거되어 영원한 기쁨에 동참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 8장을 보니까 성령님의 사역 중에 썩어짐의 종로로 닦고 허무한데 굴복한 이 지구 땅 덩어리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몸을 구속받는 우리의 썩어질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그 영광을 얼마나 우리가 더 사모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자연의 피조물의 이 탄식과 함께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위로받게 도와주옵시오. 실망과 좌절과 절망의 상태가 있다 할지라도 만일을 회복하실 날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쭉 확신합니다. 그때까지 인내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영광의 그날까지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끝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